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맙소 악보 강의가 되겠습니다. 알토로 연주하신다고 하고요. 조표는 없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조표 없는 걸로 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음이름을 보시면 솔솔라도 미렐레 이렇게 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리듬이 간짜장 이렇게 오지에 간짜장. 만약에 이것과 이것의 순서가 바뀌면 짜장면이지에 간짜장.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앞에 오고 뒤에 오면 짜장면. 예, 이렇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에 리듬 공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실 때이 부분에서 우리가 애잔한 느낌이 들게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에. 아, 어디냐 하면, 예, 이게 먹에 해당되는 요 있지에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먹이랑 가사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 도를 보니까 여기서 끊어지고 이 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밴딩 처리를 해서 도 이렇게 올려주시면 이 곡의 애잔한 느낌이 들겠습니다. 제 시연 연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제가 별다른 꾸밈 없이 이 도에 밴딩 처리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에 먹에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니까 먹에 노래를 하듯이 똑같이 밴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밴딩 포인트를 찾는 요령은 노래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하니까, 예, 여기서 밴딩이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솔 앞에다가 운지가 되시는 선생님, 여사님들께서는 분들께서는 여기에 시라를 추가하면 됩니다. 많이 썼지에 우리나라 전통가요 느낌이 나는 곡에서 이렇게 내려찍기가 쓰이거든요. 그래서 꾸밈은 시라를 넣어서 시라솔 솔라도 미렐레, 예,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조금 고급 주법으로 시라솔도 되지만 이 앞에 세라솔도 됩니다. 희한하게 시라솔 말고 그 스케일상의 음인 도르미파솔라시도 말고 그래서 시플랫을 넣어서 세라솔. 그러니까 세라솔이라 하게 되면 그 시플랫이 라샵을 말하지에, 예, 그래갖고 세라솔 솔라 도 미렐레, 예, 이렇게 연주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시면 미렐레를 이제 어떻게든지 할수 있나면, 예,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드렸다 느낌이 있는데, 예, 이제 리듬 이거를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음을 생략하거나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솔솔라도 미래 하면서 이 레가 없다 생각하고 미를 길게 뽑고 미래 레를 이쯤에 치는 거라요. 바로 미래 레이딱 정박에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애잔함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 미를 길게 표현하고 레는 치지 말고 이 레를 약간 뒤에 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솔솔라도 미레, 예,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써보시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제가 시연 연주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밀어서 연주했던 거라고 기억이 나거든요. 예,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솔, 솔, 라, 도, 도 하고에, 이 미분에서 텅잉을 약간 간결하게 탁 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텅잉을 사살 치는 부드럽게 치는 게 사투리가 나오니까, 예. 살, 그러니까, 부드럽게 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간결하게 미 하면서, 간결하게, 좀 약간 너무 센 거는 아닌데, 그냥 미 하면서 포인트를 줘가지고, 솔솔라도 미렐레 미레, 예, 아니면 미렐레, 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한마디 지금 여기 보면 한마디에 두 마디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익혀지겠습니다. 그래서 최고 쉬운 방법은 솔솔라도 미렐레, 예, 해서 여기에 밴딩 처리 해주시는 것만 해주셔도 느낌이 살아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미래도 라도도도 라솔 오는데에 요 미래도에서 하면 이제 무난하게 미래도 할때 미를 약간 밀듯이 미래도,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니면
약간 요분에서 밴딩 처리하는 느낌으로 미래도 이렇게 하셔도 미 올렸다가 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도도도라솔 할때이도 부분 잘 모르나 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밴딩이 들어가겠지. 여기 상행하고 있고 아까 도에서 여기서 밴딩을 넣었으니까 요 도도 똑같이 똑같은 포인트로 해서 라도도도라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를 밴딩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도도라솔 이렇게 오고요. 이게 오고 온 상태에서 도도도라 하고 이 라솔에서 내려갈 때 라하고 솔이 연결될 때 꾸밈을 하나 넣는다면 라세라솔 그러니까 라 라샵 라솔 있지예. 그래서 라세라솔 써가지고 라세라솔 해서 이 부분을 라세라 라 시플레 라를 넣고 솔로 처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뒤에 똑같지 예. 그래서 곡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심을 다해 도니까 다에 밴딩이 들어가고 솔솔 라도 미렐레 하고 미레도 이 부분을 너무 세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미레 하고 여기서는 가볍게 아주 여리게 연주하는 느낌으로 미레도 라파미도도 오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변화를 주면 파미도도를 어떻게 연주하시면 좋냐면 라파미도도 할때 요까지는 이제 우리 말하는 정박에 떨어지면서 라파미 하고 이 도를 약간 길게 빼는 거라요. 라파미도도 라파미도도 해서 도를 길게 빼고 이 도가 야장 이 정도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리듬이 짬뽕 짬뽕인데 이거를 짬뽕 짬뽕 이 느낌으로 연주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렇게 8분음표가 들어가니까 여기 이제 애잔함이 덜하거든요. 정박의 파미도도 좀 애잔함이 덜하니까 라파미도도 이렇게 연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짬뽕 짬뽕 연주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밀어치기라고 하지.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예. 솔솔라 솔솔라 도 미렐레 도에서 밴딩 들어가고 얘도 미렐레 아니면 이거를 도 미레 하도 됐지. 예. 요거 생략하고 예. 자, 그다음 미레 도라 하고 도에 밴딩 얘 도도도라 솔할때 라솔 그냥 가도 되고 라세라솔 가고 예. 그다음에 솔솔라 도 미레 자, 계속 똑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변화를 주면 좋겠지. 똑같은 멜로디가 나오니까 솔솔라도 미파미레 여기서 미파미레 하면 되겠지. 이거는 계속 없다 생각하고 예. 솔솔라도 미파미레 예. 이제 이게 좀 어려우시면 악보대로 연주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솔솔라도 미파미레 혹은 솔솔라도 미렐레 그래서 도하고 미렐레 이걸 잡는다는 느낌으로 예. 여기서 잡는 거는 스타카토는 아닙니다. 공중에 음을 띄었다가 도 띄었지에 밴딩을 해서 공중에 음을 띄었으면 거기서 공중에 있는 음을 갖다가 손으로 낚아챈다. 부드럽게 요리와 하면서 낚아챈다는 기분으로 도 솔라 도 미렐레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레 도라 파미 나오지에 파미 도, 또, 짬뽕, 이제, 짬뽕, 짬뽕이지. 파미, 도, 도 해서 약간 이 도가 뒤에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조되고 있는데, 예. 아, 이게 약간 안 보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도, 도, 레, 미, 솔, 라, 이리 오는데, 예. 여기서 이제 고조될 때 여기서 크레센도가 되겠습니다. 점점 음을 상승시켜야 되니까 도도레미솔 할때요 음은 동음이기 때문에 텅잉을 다 쳐주셔야 됩니다. 도도레미솔 요두 개는 반드시 쳐주시고요. 이 부분은 괜찮겠습니다. 도도레미솔 하고 라에서 칼톤을 넣으면서 질러도 되시고요. 아니면 도도레미솔 라 이런 느낌으로요. 볼륨이 죽였다가 올리는 느낌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도레미솔라 저는 요 시연에서 질러버렸거든요. 라 하고 여기서 원래 이제 되어서 하고 여기 원래 숨을 쉬고 라시에 이렇게 그 노래를 하는데 일부러 더 절규하고
숨이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뭔가 애잔함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연주하시도 되냐면요. 도, 도레미, 솔, 라 하고, 예. 그리고 뒤에서 라 하고 비브라토를 넣다가 여기서 숨을 끊지 마시고 그냥 연결. 랄라, 시. 그래, 쭉 끌다가 다시 비브라토 넣다가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도레미, 솔, 라 부르고 끌다가 비브라토 넣고 그리고 랄라 시 하고 끌다가 비브라토 넣고 예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끌다가 비브라토 넣고 연결하고 끌다가 비브라토 넣고 예, 이게 많이 쓰는 주법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절규하면서 또 그런 애잔함이 느껴지는 방법이니까요. 예. 여기서 한번 숨을 쉬지 마시고도 연주해 보시고 숨을 쉬었다가 연결해 보시고 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시 도도 할때 액센트 들어가고 예 세게 연주하시고 동음이니까 텅잉을 쳐주셔야 됩니다. 여기 텅잉을 안 하면 이제 음이 밀려버리지. 도도 도시솔라 나오지. 그럼 이거는 세게 연주했으면 2분에서는 세게 연주한 거를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여리게. 도도 도시솔라 솔파미에 예. 이런 느낌으로 예. 라, 솔, 파미. 요 부분에서는 이제 약하게 되겠지. 그래서, 또 솔, 라 하고, 볼륨이 올라갔다가, 솔, 파미에서는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낮아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요 뒷부분도, 솔, 라, 레. 약하게 연주하고, 예. 솔, 미, 레, 도, 도. 그렇지. 원래는, 솔, 미, 레, 도, 도인데, 짬뽕, 짬뽕이니까, 짬뽕, 짬뽕으로, 이거를 뒤로 밀어치는 겁니다. 솔미레도 도 예, 이렇게 해주시면 예, 더욱더 맛이 있는 연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는 똑같거든요. 또 2절이 이렇게 나오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새로운 멜로디가 하나 나오는데 예, 요것만 되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못난 나를 만나서 오는 부분이 있는데 예, 자, 이거 미래하고 상승하니까 볼륨이 약간 올라가는 크레센도로 표현하면 좋습니다. 도레미 도시 도레미 도시 여기서 액센트로 탕잉 세게 쳐주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이 앞부분보다는 볼륨이 약간 약하게 미미솔 랄랄라솔 라솔미 요 부분 좀 세게 불렀지. 랄랄라솔, 라솔미. 볼륨을 세게 불렀다면 여기는 약간 약하게. 예. 그래서 미미솔, 랄랄라솔, 라솔미.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레, 도레미, 도시. 했지. 예. 자, 여기서 앞에 하고 멜로디가 딱 똑같지, 약간. 미래 도레미 도시 윗부분과 같기 때문에 여기를 도레도시라고 변형하면 좋습니다. 미래 도레미 도시 할때 도레도시로 바뀌고 예. 그 다음에 미미솔라 하고 예. 하시고 도도 도도라솔 돼 있는데 예. 도도라솔 돼 있는 부분을 이불을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라 하고 그냥 한음으로 도라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절규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음이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동음일 때는 한 분으로 밀으셔도 되거든요. 미솔라 도라솔 예, 이게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도라솔도 괜찮은데 도라솔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뒤에는 똑같이 예, 라 하는 부분이에요. 예, 요건 뒤에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2분에서 아주 중요한 요도 밴딩 들어가는 거에, 그리고 여기 밴딩 들어가는 거 처리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라세라솔 넣는 거와, 그리고 여기서 미렐레 다안 하시고, 이거를 레를 생략하고, 솔솔라도 미레, 예, 이렇게도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방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도 시연 영상 할때 꾸밈을 거의 안 넣었어요. 안 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밴딩 처리하고 볼륨 조절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애절한 곡일수록 꾸밈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지속된 음과 밴딩 처리로 끌어올리는 느낌. 그리고 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륨이 컸다면 뒤에서 그 볼륨 그 음을 잡아서 뒤에서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여리게 연주하고
강했다면 약해지고, 예, 계속 그거를 쓰시면 더욱더 애절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